깨닫기 전에 어떤 삶이 될 것이냐. 깨달음은 종교이기 때문에 자기와 몸 중 두둑을 어젯밤 꿈속에서는 머리머리마다 부채이 되니 눈과 눈을 뜸과 동시에 금족이 안물물 따라 있는 아침에 눈을 뜸과 동시에 가족에게 보살로 이가 친척과 이웃들에게 보살로 아는 사람한테 보살로 모르는 사람한테까지라도 보살도를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보살의 삶을 살겠습니다. 보살도를 실천하겠습니다. 보살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깨닫기 전에 허흥경에서도 깨달음의 단계를 53위로 말씀했거든요. 십신, 열 가지 바른 믿음, 십주,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생각의 몸으로, 십행, 실천해야 된다. 우리는 흔히 신도단체를 시행단체라, 믿음과 실천은 행동으로 옮기는 단체다. 그리고 실천했다라면 10회야. 여러분들이 백일기도 입지하면 백일기도 회향이 있듯이 내가 지은 공덕을 많은 분들에게 널리 회향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십지 등각, 묘각. 등각은 내 아이의 깨달음이요. 묘각은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그 단계. 그래서 10개씩 하면 50가지에다 등각, 묘각 하면은 바로 부처를 잃는다. 그리야 53위가 부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금생에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보살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흔히 육바라밀만 생각하고 있는데 십바라밀과 십지 너무너무 불교를 알고 공부할수록 정말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게 바로 불교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법당에 오는 여러분들은 많은 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공부도 많이 하고 불교대학도 나오고 다 해서 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게 내가 오늘 쉽지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십지에서 환이지, 보시바람이라 성청은 환이지. 주는 사람 기쁘고 받는 사람 기쁘고 그러듯이 끊임없이 법보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 해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환이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덕을 짓고 원만한 것을 성취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돌려주는 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쁨을 느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구지는 지게바람을 성취하면은 떠날 일자 떼구자야. 깨끗한 마음으로 바꿔져 버려. 때가 없어져 버려. 그리고 발광지. 발광지는 인욕바람이에요. 인욕바람을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참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우리 살아가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이제 희노애락이 함께 하는 게 사바세계거든. 그렇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염해지는 아까 얘기한 정진바람을 끊임없이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불꽃염자 염자가 모든 번뇌를 다 태워버리는 불꽃이 태워버리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거고 난승진은 어려울 난자 일승자거든 끊기 어려운 모든 번뇌를 다 끊어버리는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삶에 지위에 오르게 되고 그래서 선정바람이죠. 그 현전지는 지혜바람인데 현전지 아까 얘기한 대로 목전에 있는 그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는 지식은 남에게 배우는 거지만 지혜는 자기 안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생각하고 생각해보면 다 지혜가 나와. 그러니까 지식은 배우는 거니까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지만 지혜는 자기 안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진하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까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알고 있는데 신바람이란 방편바람이에요. 그래서 원행지 멀리 있는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부동지는 원바람 원이 크면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 안유불자 움직일 동자지 않 부동지 그 원만 크게 세우면은 어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요 선해지는 역바람 힘력자 능력을 갖추는 거다 이 말이야. 걸림없는 지혜로서 항상 모든 가르침을 다 이렇게 갖추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법은지는 지바람이 지혜지자 지바람입니다. 법은지는 법법자 구름문자인데 하늘에서 구름이 깨야 비가 오듯이 우리들이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십바람일과 십지가 딱 떨어지는 등각 자기 성취를 가져오고 묘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랬을 때 부채를 지른다. 그래서 금생에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보살로서 그대로 태어나겠습니다. 보살의 말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원간창에 처처자니 멀리 창밖을 바라보니 곳곳마다 주의 있더라. 원간창에 처처자니 멀리 창밖을 바라보니 곳곳마다 주의 있더라.
그래서 내가 주인이란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 출래 초염염염이나 보면 풀끝으로 오는데, 염염이 생각생각은 모두 하나이더라. 적어도 불교는 우리 제가 불자들에게 수행지침서가 나왔어. 가나선 수행지침서, 또 간경, 주력, 기도, 백팔 참여하면서도 일념을 해야지. 백팔 참여, 몸뚱이만 백팔 참여, 딴 생각 계속하면 안 되는 거야. 염불하면서도 일념으로 해야 돼. 마음이 모아져야 돼. 그래서 염불 소리를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게 해야 된다. 원한 내용들이 고성염불 식중공덕이 있거든요. 고마장아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원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10주에서 한 가지만 내가 얘기한다면은 좋은 생각이 머무는 거예요. 이게 좋은 생각이란 책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항상 좋은 생각 가지고 열심히 잘 삽시다. 감사합니다.